경기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관 세터, 그리고 정성환, 정태현, 황경민, 최현규, 최명근 선수가 오늘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젠틀한 또 그런 모습이고요. 홍상혁 랩트, 최진성 세터, 박찬웅, 이병준, 류성주, 김선호 선수가 오늘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황경민 높게 뛰었고요. 강력한 서브. 경기대학교 다시 한번 공격 찬스를 가져왔습니다. 중앙에서 황경민입니다. 네, 황경민 아주 잘 때려줬어요. 지금 파이프 공격으로 볼킹 사이를 보고 네, 빠른 스냅으로 공격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황경민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경민 네트 맞고 서브 득점까지. 네, 행운의 득점을 해주고 있는 황경민입니다.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현규 다시 한번 서브 좋고요. 약간 밀렸고요. 앞쪽으로 대각 공격 잘 때려줬어요. 유성주 선수 굉장히 쉽지 않은 공격이었는데 그렇죠. 유성주 선수가 공격을 성공해 시켰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 자꾸만 이렇게 서브 범실이 나온다면 경기를 어렵게 끌 수밖에 없거든요. 홍상혁의 강력한 서브 좋고요. 왼쪽에서 들어왔어요. 네트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상대 범실이 우리 팀의 득점이거든요. 정태현 리시브 조금 길었고요. 좋고요. 정태현 정태현 연이은 공격 이번에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주심은 나갔다는 판정이 있었고요. 높게 띄우고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경기대학교 2단 중앙에서 황경민! 블락 성공! 한양대 나이스 브로! 3명의 선수가 떠줬습니다. 한번 때릴 테면 때려봐라. 정태현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현 공을 높게 띄웠고요. 강력한 서브 맞춰 올라갑니다. 백토스! 세트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공격 성공! 경기대학교가 1세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양대가 좀 더 타이트한 공격 패턴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이번 세트였습니다. 지금 양진욱 감독도 계속 편하게 해라라는 포즈를 취해주고 있거든요. 선수들이 이런 마음의 부담감을 빨리 털어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서브 득점까지! 네, 서브 에이스! 홍상혁 몇 번의 실수를 이번 서브 에이스를 통해서 훌훌 털어내고 있습니다. 세 개째 홍상혁입니다. 좋고요. 강력한 서브 이번에 리시브 밀렸습니다. 중앙에서 이동 공격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한 세트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한양대학교가 이제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언제 차고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이스 공격 공격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나이스 공격이에요. 박찬 선수 자신이 제일 안타깝죠. 네. 선수들한테 미안하고 이번에는 밀어넣기 한양대학교 유성주 3단 넘겨냈고요. 이번에는 왼쪽에서 블락킹에 막힌 겁니다. 나이스 브로 유성주 자켓을 벗어서 덥거든요. 네. 서브 약간 겹쳤고요. 왼쪽에서 걷어올리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3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브로킹 해줘야죠. 이번에 한양대학교 선수들이 조금 그렇죠. 네. 경기대학교가 한 점차까지 따라붙었고요. 정태현의 서브 좋고요. 밀어줬습니다. 홍상혁 선수 다시 한번 백토스 대각. 한양대학교도 걷어올리고 있고요. 중앙에서 꺾어 때렸습니다. 살렸어요. 경기대학교 3단 넘겼고요. 다시 한양대학교 선수들이 지금 약간 정돈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대로 터치아웃 시키고 있습니다. 황경민이었습니다. 시켜주고 네. 있습니다. 네. 깜짝 놀랐네. 네트 맞고 들어갔고요. 좋고요. 중앙에서 걸렸습니다.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왼쪽 홍상혁까지 네. 막히고 있습니다. 정성환 선수가 일단은 석점차 좋고요. 뒤쪽에서 시간차 네. 이번에는 공격 성공. 유성주 이럴 땐 또 이제 맏형이 제 역할을 해줘야겠죠. 일단 이기는 경기가 필요합니다. 류성주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류성주의 좋고요. 서브 네. 서브 에이스. 서브 에이스 류성주가 두 팔을 네, 뻗어보았습니다. 류성주가 다시 한번 강력한 서브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밀어넣기 떴어요. 경기대학교 3단 넘겨냈고요. 한양대학교 2단 어디로? 홍상혁! 홍상혁! 공격 성공입니다.
네, 홍상혁 손끝을 보고 스트레이트로 쳐냈습니다. 류성주의 서브가 일단은 경기대학교의 리시브를 흔들고 있습니다. 류성주 네트 맞고 들어갔고요. 2단 왼쪽에서 터치아웃. 아, 네, 역시 황경민 선수였죠. 황경민 선수가 득점을 내주고 있고 경기대학교 한양대학교의 기세가 무섭게 또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네, 서브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서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황경민이 공을 높게 띄었고요. 안쪽으로 석공 공격. 아, 살았어요. 살려냈습니다. 3단 넘겨내고 있는 맞고요. 경기대학교 찬스. 한양대학교 2단 이번에 또 안 맞았어요. 타이밍 맞지 않습니다. 경기대학교 찬스 볼. 정태현 공격 성공. 경기대학교의 포인트로 다시 한 점 연결이 됐습니다. 황경민의 서브 받아내고 있습니다. 좋고요. 중앙에서. 네, 좋아요. 다시 한번 박찬웅. 황경민 정태현 이번에는 성공입니다. 정태현 그럼요. 아주 많았죠. 네. 받아줬고요. 황경민. 황경민 세 명의 블락커 좋고요. 받아냈습니다. 한양대학교 다시 한 점. 다시 한 점. 디그 성공. 경기대학교 3단 밀어줬고요. 한양대학교의 찬스 볼. 뒤쪽에서 타이밍 살짝 불안했습니다. 때린 공. 아, 박태현 선수 맞고 나갔어요. 랠리가 길어지면서 선수들이 득점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한양대학교 선수 너무 아쉽습니다. 한양대학교 좋고요. 목적 타로 황경민을 받는데 서브 득점까지. 오늘 넉점 차까지 벌어진 적이 있었나요? 지금 아주 상황이거든요. 치열한 선두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경기입니다. 황경민 다시 한번 받아냈고요. 좋고요. 자신이 직접. 아, 살았어요. 한양대학교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직선 공격 홍상혁입니다. 황경민이 이제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황경민. 황경민의 서브 에이스. 서브 에이스. 아, 조금씩 황경민의 서브 이번에도 리시브 불안합니다. 서브 에이스. 연속 두 개의 서브 에이스 황경민 선수. 아주 학부모님들은 세터가 교체가 된 것이죠. 네. 지금 얕은 볼을 보고 공격을 쳐냈어요. 배토스 좋고요. 이번엔 홍상혁 살았어요. 블라커를 따돌렸었는데 경기대학교 다시 한전 득점. 네. 성공하면서 15대 15를 만듭니다. 살짝 보였었고요. 양인식 2단 뒤쪽 때렸습니다. 네, 홍상혁. 뭐 어려운 건 확실합니다만 한양대학교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하고요. 황경민 자, 넘어지면서 받아줬고요. 직선으로 뽑으면서 최연규 선수가 공격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강력한 서브. 자, 황경민. 황경민! 블락 성공 한양대학교. 블락 성공 박태현. 이재준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시브 받아냈고요. 한양대학교 홍상혁. 홍상혁 다 걷어올리려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네. 다시 한번 한양대학교 홍상혁. 홍상혁 막혔고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류성주입니다. 공격 네. 성공. 높게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맞춰 때렸고요. 밀어준 공. 아, 네. 안쪽 떨어졌습니다. 황경민 재치 있는 공격으로. 네, 페인트 공격으로. 네. 게임이 끝나네요. 이렇게 마지막 공격이 페인트로 끝나기 쉽지 않은데 재치 있는 공격으로 끝냈습니다. 경기대학교와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경기. 참 몇 세트 접전을 펼쳐주면서 경기대학교가 3대0으로 한양대학교를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 참 재밌었습니다. 네, 3대0으로 끝났지만 네. 매 세트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끝난 이번 경기였고요. 좀 아쉽다 한다면 한양대학교가 마지막 이제 스코어 3대0으로 한양대학교가 경기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갔고요.